안녕하세요. 오늘은 미도리 5년 다이어리를 구매를 해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. 원래 미도리에서는 3년, 5년, 10년 단위로 이렇게 다이어리가 나오는데요. 10년 다이어리를 처음에는 이제 타사의 10년 다이어리를 처음 봤었을 때 아, 저걸 육아일기용으로 쓰면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아무래도 10년 정도 되는 기간이 굉장히 길기 때문에 그만큼 채울 자신이 없더라고요. 그렇다고 3년 다이어리를 쓰자니 단위가 너무 애매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서 5년 다이어리가 아무래도 조금은 덜 부담스럽고 단위도 딱 맞아 떨어지는 게 마음에 들어서 미도리사의 5년 다이어리로 구입을 하게 되었습니다. 미도리 외에도 호보니치에서도 5주년 다이어리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호보니치는 제가 아직 구매를 해본 적이 없는 브랜드라서 조금 더 신중을 기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사보려고 합니다. 일단 미도리 다이어리는 제가 예전에 MD노트 다이어리 시리즈로 써본 적이 있었고요. 종이질이 굉장히 좋아서 제가 만년필을 굳이 쓰진 않지만은 가지고는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종이 질감을 많이 타게 되더라고요. 제가 뭐 몰스킨이랑 로이텀도 많이 썼었는데 너무 비침이 많고 그냥 노트의 그 구성은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종이질이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었거든요. 근데 미도리는 종이 질감이 아무래도 좀 좋은 편이라서 다 채우지는 못했지만은 저한테는 그래도 종이가 굉장히 좋았던 브랜드로 기억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이번에 텐바이텐에서 미도리 5년 다이어리를 구매를 했고요. 일단은 안에 디자인이 좀 앤틱한 느낌이라서 제가 썩 마음에 드는 것 같진 않은데 그래도 일단은 한번 열어보겠습니다. 5년 다이어리 블랙 컬러로 샀고요. 굳이 이런 띠지는 저는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뷰를 쓴 다음에는 버릴 예정입니다. 잘라서 쓰던가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뒷면 띠지에 보면은 매달 인덱스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다는 그런 메시지도 있고요. 이건 이제 보관하기 좋게 박스가 나와 있습니다. 이거는 흐트러지는 게 싫기 때문에 계속 보관할 예정이고요. 일본 제품이라서 저는 이쪽 방향으로 시작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뭐 책이 아니니까 사실 일본에서 나온 다이어리들도 대부분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더라고요. 그래서 뭐 그냥 무난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나중에 이 반짝이가 떨어진다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.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열고 나면은 이제 이 일기장 어플리케이션이 발매가 된 것 같아요. 타국에서도 쓸 수 있는지 열려있는지는 제가 나중에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고요. 만약에 있다면 굉장히 쓰기 편할 것 같아요. 한글도 지원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요. 펼치면 시작하는 날짜와 그리고 끝나는 날짜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. 이렇게 날짜랑 기록을 할 수 있고요. 그리고 펼치면 프롤로그라고 해서 매년의 마토메 정리하는 그런 구간이 있어요. 뭐 한 해는 어땠는지 아니면 한 해를 어떻게 보낼 건지에 대한 계획을 쓰면 좋을 것 같은 페이지에 프롤로그가 있고요. 그 다음에는 이제 1월달부터 시작을 합니다. 여기에 보시면은 총 5개의 1월 1일 날짜가 있는데 저는 이제 내년부터 시작할 거기 때문에 2020년 하고 요일을 적을 수 있도록 이렇게 칸이 배분이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저는 육아일기로 쓸 거기 때문에 이 옆에 아이의 개월수 그리고 태어난 지 며칠이 되었는지를 기록을 할 예정입니다. 주 목적이 저는 육아일기이기 때문에
다른 내용의 다이어리는 이미 가지고 있고 이 내용은 오롯이 아이를 위해서 쓸 예정이에요. 사실 아이가 태어나고부터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애기가 태어나면은 한동안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이런 걸 적을 정신도 없었고 모든 다이어리가 올스탑이었기 때문에 좀 아이를 케어를 할 수 있는 여유가 된 지금 다시 써보려고 합니다. 앞에 있던 그 몇 년 기간이 너무 아쉽다고 느껴지는데 그 기간 동안에 아이가 이런 일을 했고 이런 성장을 했다는 것을 기록을 못한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. 다 기록을 해놨으면은 내가 나중에 언제 이 아이가 첫 걸음마를 했고 언제 엄마를 얘기를 했고 언제 아빠를 얘기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텐데 그 점이 너무 아쉬워서 지금이라도 한 살이라도 더 어릴 때 쓰자라는 생각으로 사게 되었어요. 이거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아니면 뭐 몇 년 안에 이뤄야 될 버킷 리스트가 있는 분들은 이런 3년, 5년, 10년 다이어리를 사서 거기에 맞는 목표에 내가 얼만큼 노력을 했나 적는 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이렇게 인덱스 페이지들이 네잎클로버, 나비, 장갑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. 180도 펼침이 되나? 되긴 하는데 안쪽까지 적기는 조금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. 180도 펼침은 안 되고요. 이 정도 느낌? 이쪽 이 면이나 이쪽 면은 조금 적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. 되도록이면 여기에는 스티커나 뭐 다른 것들을 채우진 않을 예정이고요. 오로지 빨간색 볼펜이랑 검정색 볼펜으로 개월수랑 아이가 그날 어땠는지 어떤 성장을 이루었는지를 기록할 예정입니다. 이렇게 31일까지 끝나고 나면 또 한 해를 마무리하는 에필로그가 있네요. 아무래도 앞에 프롤로그 페이지에는 그 해의 계획이나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적으면 좋을 것 같고 여기 에필로그에는 한 해가 어땠는지에 대한 간단한 총평을 적으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퍼스널 메모까지 해가지고 5년 다이어리는 총 386페이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두께는 이 정도고요. 뭐 가지고 다니기에는 조금 무거운 느낌이고 그냥 집에서 두고 토탈 계획을 세운 기에 되게 좋은 다이어리인 것 같아요. 나중에 조금씩 채우게 되면은 한번 몇 장 모아서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의 5년 다이어리 미도리사의 제품 소개는 이걸로 끝입니다. 다음엔 또 다른 영상으로 뵐게요.